안녕하세요. 뺑반 연출하는 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시연 경희 역을 맡은 고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재 역할을 맡은 유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대철 역을 맡은 조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 역을 연기한 영상입니다. 네, 뺑반의 우계장 정혜진입니다. 유준현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카체이싱 부분에서는 감독님이랑 촬영 전에 미리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규모가 큰 외화나 이런 카체이싱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에서 나왔던 큰 스케일의 장면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고 많이 무뎌져서 그것보다는 배우가 직접 운전하면서 직접 배우의 감정과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운전 직접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촬영을 이제 거의 95% 이상 저희가 직접, 지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다 저희가 운전한 거를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안 쓰면 좀 참 아쉬운데 다 써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봤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운전 직접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제가 직접 했고요.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지만 되게 이제 멀리서 찍은 장면에 저거 내가 한 건데 뭐 이러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감정적으로 카체싱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 좀 여러 작품으로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요. 매번 다른 작품에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배우로서 정말 행복한 일이고 재미있는 작업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뺑반에서의 용과전을 사실은 전 딱 하나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라 계속 좋은 작품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되게 많은 경찰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끼리 충돌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협동하기도 하는데 전 이 영화에 등장한 모든 경찰들이 다 나름의 논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논리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뭐 이 영화가 아무튼 장르 영화이고 그런 기전이 깔려있지만 그 정의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님 말씀처럼 어떤 갈등이라는 게 어떤 모든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마지막에 있었던 어떤 그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소시민이건 어떤 뭐 서울에 있던 어떤 엘리트 경찰이건 관계없이 가장 명백하게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는 그 정의는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말 업어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런 생각으로 조금 처음에 기획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고 뺑반 파이팅 포즈로 마지막 촬영 진행하겠습니다.